이제 대중교통도 친환경 시대를 맞이하나 봅니다. 국내 최대 크기의 전기버스 충전소가 경기도 수원에 문을 열었는데요. 96대의 전기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수원 시내엔 파란색의 전기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승용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고 무엇보다 매연을 내뿜지 않는 말 그대로 친환경. 연료를 태우지 않아 경유버스는 물론 천연가스인 CNG버스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등도 없습니다. 실제 전기버스 한 대는 무려 승용차 131대 분량의 미세먼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또 미세먼지도 좀 많고 그런 점에서 전기차를 이용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전기버스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는 버스 한 대당 국비를 포함한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버스 충전소가 수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96대가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차고지로 초기 설비 자금만 투자하면 일반 버스보다 운영비도 적게 듭니다. 전기버스는 가득 충전하면 25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내년에 전기버스 또 수소 전기버스 도입을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바꿀 계획. 앞으로 전기버스 구매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 대중교통을 더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